전기에너지는 우리 생활과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었으며 특히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발달되고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전기공학과는 전기의 생산과 분배, 그리고 소비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모든 설비나 장치를 개발하고 운영, 관리하는 전기공학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전남대학교는 지역거점 국립대학답게 합리적인 등록금과 매년 약 1,200여 명의 학생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기공학과는 공학교육에 대한 국제화 표준화 수준 엔지니어임을 보장하는 공학교육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졸업 후 바로 취직이 보장되는 산학 연계과정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기의 효율적 생산을 위한 전기재료, 전기설비의 설계 및 제작, 거대한 전력 시스템의 제어와 운영, 이를 위한 IT, 통신 분야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합니다. 전기공학과의 수업은 기초과학의 이론을 배우고 전기공학에 대한 내용들을 전공 강의와 더불어 다양한 실험, 설계를 통해 기본 지식을 쌓게 됩니다. 전기공학과에서 어렵고 딱딱한 전공 강의를 생각한다면 좀 다릅니다. 형식적인 강의만 있는 것이 아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실험 수업들과 전공 지식들을 기본으로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설계가 있어 즐거움을 느끼며 실력도 향상된 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전기공학과만의 매력은 실력과 재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들의 열띤 강의와 학생들의 높은 학구열을 통해 활발한 면학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선후배 간의 멘토링 활동, 취업 동아리 활동, 학업 스터디 등의 활동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실력을 쌓고 있고 실제로도 여러 대회에서 수상하는 등 우수한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의 날 체육대회, 진로 캠프 같은 각종 행사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공부만 하는 공대생이 아닌 실력도 갖추면서 대학 생활을 즐길 줄 아는 학생들이 바로 전기공학과 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공학은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졸업생의 취업 분야는 아주 넓고 취업률도 매우 높습니다. 대표적인 취업 분야로는 한전 등 전력 산업 분야, 엔지니어링, 건설, 중공업 분야, 전자회사 및 전기기기 제조회사 등이 있습니다. 또한 대학원 진학을 통해 연구직으로도 진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이 광주 전남 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학생들의 취업 기회가 더욱 확대되고 취업의 질도 점점 향상되고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미래는 에너지의 시대입니다. 대한민국 전기에너지의 중심인 전남대학교 전기공학과에서 여러분의 꿈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진로를 고민하시는 많은 수험생 여러분, 전기과로 진학하게 된다면 후회 없는 대학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